304쪽 단활부터죠. 단활 이중 유물일세. 이 단에 말하기를 이중 유물. 여기 이자는 그냥 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입 속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말 서합이라 그 물체를 깨물어 즉 씹어서 하나로 합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서합은 깨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즉 깨물어서 없앤다. 그렇게 번역을 하자고요. 이 괴체로 석괴명이라. 괴체로서 괴의 이름을 밝혔다.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보면은 이 입안에 물건이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지에 보면 그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근취저신 이렇게 나와있지. 내자 근취저신야라.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입안에 뭔가 들었을 때는 그걸 꼭 씹어야 입이 개운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거를 비유를 했다는 거죠. 주역 자체는 모든 것의 그 모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상황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 뭐가 씹힐 게 있으면 그걸 씹지 않고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뱉어내거나 씹어야지. 그걸 가지고 서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서합하야 이형하니라. 거기 서합 이형 할 때 어조사 이자가 한 자 더 들어간 거지요. 아까 본문에서는 서합은 형하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어조사 이자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중 유물고로 입속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미 서합이라 그 물체를 씹어서 하나로 합한다는 거다. 사실은 씹어서 제거한다는 의미죠. 유물이 간어 이중하면 어떤 물체가 어떤 물건이 이중 그 입안에서 가운데 끼어있게 된다면 위해요. 그것이 자꾸 입을 다무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죠. 해가 되고 서이 합지 즉 그걸 깨물어서 없애버리면 하나로 합해버리면 기해무한이 그 해가 없어지게 되니 내 형통야라. 그제서야 형통하게 된다. 고로 운 서합이 형이라. 그래서 서합을 하고 난 뒤에라야 형통한다 해서 뭐뭐한 뒤에라는 의미를 넣고 싶어서 어느덧 이 자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자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그 권한 구시와라는 그 잔주에 이 자를 넣은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유 분하고 통이명하며 뇌전이 합이 장하고 강유 분하고 강유 분 금방 알 수 있죠. 강은 양효, 유는 음효. 강효와 음효가 딱 세 개씩 딱 갈라져 있고 동이 명하고 동은 이제 괴 덕으로 말하는 거죠. 밑에 진하련인 그 뇌괴는 통이고 위에 있는 이중허 이는 밝음이니까 동하면서 밝고 뇌전이 뇌는 우레뇌자고 전자는 이게 아까 저 위에 이께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뇌와 전이 합이 장하고 합해져서 장자는 이게 문장 장자라고는 하지만 드러날 창자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번개와 우레가 합해져서 세상이 번쩍하면 세상이 다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다 보여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여기는 괴제로 말을 한 거다. 괴의 재질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강효, 여, 유효, 상관하여 강효와 즉 양효와 음효가 서로서로 사이에 끼어서 이 간자는 그렇게 해석할게요. 끼어서 강유분이 불상접하니 강효와 유효가 즉 양효와 음효가 나뉘어져서 서로 섞이지 않으니 위 명변지상이라. 음양이 분명히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분별하는 명변의 상이 되니 명변은 차롭지 분야라.
분명히 분별을 하는 것은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을 살피는 것, 즉 찰옥의 근본이 되더라 이거죠. 통이명은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분명히 하는 것은 하진상미하니 하는 내꾀지요. 내꾀는 진꾀고 상은 이꾀예요. 그러니 기통이명야. 치는 움직인다는 움직일 동의 의미가 있고 이는 발들 명자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통이명이요. 뇌전합의장은 뇌전합의장이라는 말은 뇌진전요하야. 뇌는 진동을 하는 것이 되고 전은 밝게 빛나는 것이 되어서 상수병혈하니 서로 기다린 다음에라야 아울러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합의장량이 그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문장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 조여위 병행은 비추어줄 조자하고 위엄. 비추어줄 조자는 밝게 죄가 이런지 저런지 죄지를 따지고 누가 죄를 졌는지를 따지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밝게 봐야 되잖아요. 밝게 보는 것과 또 잘못한 사람한테는 위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밝게 비춰보는 것과 위엄이 병행하는 것은 용옥지를 해라. 그게 바로 형을 집행하는 도가 된다 이거죠. 는 조즉 무소 은정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 볼 수 있게 되면 무소 은정 그 실정을 즉 사정을 숨길 바가 없게 되고 하늘에 비춰보는 것처럼 밝게 본다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악이 백일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밝게 다 드러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위면, 즉 막감불회니 위엄을 갖추게 되면 막감불회, 그 누구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상, 기, 이, 이상으로 언기, 통이명으로 위에서 이미 두 상으로서 그 동하면서 밝은 것을 말했고 부언 위조 병용제이다. 또다시 이 자리에서는 위조라는 두 글자 위엄과 비추어보는 거니까 위엄과 분명히 분별하는 것 위조 두 병용하는 의미로 말을 했다 이거죠. 거기 진제서 씨왈 줄을 좀 보세요. 이거는 쉽진 않은데요. 이 진제서 씨왈 요 줄은 서합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목 같아요. 보세요. 강유부는 강유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미서지상이요. 여기 밑자를 여러 번 설명드렸지요. 아직 씹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동이명은 동 움직이면서 분명히 본다는 것은 방서지상이며 지금 막 씹어가고 있는 상황, 물어뜯고 있는 상황,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재. 그 다음에 뇌전합의장은 우레와 번개가 합해져서 환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서지상이 이미 씹은 뒤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글은 짧지만 아직 오기 전부터 현재로부터 그 후까지 딱 이렇게 밝혀놓는 거다 이거죠. 유섬을연회에 그것은 마치 저런 물체를 씹은 뒤에라야 씹는 것과 같다 이거죠. 마치 물건을 씹는 것과 같다. 씹게 되면 입은 나고 이 씹을 때는 입이 이렇게 벌어졌다 무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즉 이걸 딱 합해지고 있으면 이 합이다. 턱이 합해진다. 턱과 이 턱과 아래 턱이 합해지는 거니까 딱 다물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건을 씹을 때 씹기 전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갈라진 거고
씻고 난 뒤에는 딱 모르니까 합해진 거고,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을 보시죠. 유득증이 상행하니, 유득증이 상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유는 음효예요. 음효가 구효로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아까 그 익괴에서 괴변을 가지고 말한 자리니까. 그 음효가 구호짜리에 가서 중도를 얻으면서 상행, 우위로 갔으니, 수, 부당이나 음효가 오효인 그 양자리에 갔으니까 그 지위에는 합당치 않지요. 그렇지만, 이 육목이 아니라. 그러나 그 형벌을 집행하는 데는 이롭다 해야죠. 이게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성경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실수였을 때는 그거는 용서를 해주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면 중하게 하라.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판단을 내리고 법을 집행하는 데서는 너그럽게 하라. 그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질이 음이니까 사실은 속마음은 약한 자리인데 중도를 가고 있고 양자리는 강하게 집행해야 될 자리예요. 그거를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럼 됩니까? 지금 말하면 그래도 온정이 남아있는 여성 대법관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옥이다 이거죠. 형벌을 집행할 때는 그래도 온정이 남아있는 것이 사람 도리로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고 이유 거중하니. 유고효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여기는요. 유고효가 이유 거중, 즉 음효로서 중도의 자리에 있으니 위 용유 득중지의라. 그것이 바로 유로서 중도를 얻는 의리가 되더라 이거죠. 상행이라는 두 글자는 위 거존이라. 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존위는 높은 지위니까 임금 자리든지 아니면 형을 집행하는 자리. 옛날에는 임금이 가서 이렇게만 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갖고 말한 거예요. 수 부당이나 비록 합당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라는 그 수 부당이라는 그 네 글자는 위 이유 거오 위 부당이나 유로서 오위 위치에 있는 것이 합당치 못함이 되나 이 이어 용옥자는 그러나 옥을 쓰는데 이롭다라고 한 말은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법조인들이 꼭 알아야 될 구절이지요. 치옥지도 전강즉 상어 엄포요. 옥을 감옥 형을 집행하는 도가 온전히 강성한 것만을 쓰게 되면 너무 강한 쪽으로만 가게 되면 상어 엄포 그 엄자는 무서울 엄자 좀 되겠네요. 그죠? 무섭고 포악한 데에 상처를 입어 너무 강한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폐단이 있고 과유즉 실어 관종이니 지나치게 부드러운 쪽으로만 가게 되면 너그러울 관자고 종자는 이게 함부로 풀어놓는다는 뜻이지요. 법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너그럽게 풀어지는 쪽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니 오위 용옥지 주어야 이 오효가 옥을 쓰는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이유 처강이 특중하니 자질은 유한 것으로서 그 지위는 그 지위 또는 해야 될 업무죠. 업무는 강한데 특중하니 중도를 얻었으니 득 용옥지의하라. 옥을 쓰는 마땅함을 얻은 자리가 되더라.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 그래도 인자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밝게 보면서 법을 집행하면서 조금 말미의 온정을 살려두는 처당. 뭐 그렇게 좀 볼까요? 이유 거강이 위인이 유목하니 유로서 강한 데 거하는 것이 옥을 쓰는데 이로움이 되니 이강 거유 위리부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한 것으로서, 강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양효로서 거유, 거유라는 것은 이 5자리가 아닌 4효짜리 정도 거유에 있다면 미리부와 이루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 지금 요 상황과 반대 입장이지. 여기는 유득중이 상행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강한 사람이 유한 자리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생각 어떠십니까? 왈, 강유는, 여기서 말하는 강과 유라는 것은 자질을 말하고, 법 집행하는 사람의 자질을 말하고, 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써야 될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용냐니, 용유는 비, 치욕질야라. 그 법을 무르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옥을 다스리는 마땅히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냉정하게 집행을 하되 거기에 그 사람 자질이 좀 온유한 것이 있다면 온정은 조금 온정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 집행은 공평하게 엄하게 하되 그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본인은 306쪽에 있는 유득중이 상행하니 수부당이나 이용오게하라 이 말을 이 괴명은 서합계지요? 서합계의 명칭. 이 본인은 여기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한 단활 있지요? 단활 서합이 형한이라 한 다음에 강유 분하고 동의 명하며 뇌전이 합의 장하고 지금 읽은 유득중이 상행하니 여기까지 전부 싸잡아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괴명, 이 서합계의 명칭과 괴체와 괴덕과 이상 괴변으로 괴사라. 이 괴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괴사가 뭐예요? 괴사는 서합은 형하니 이 용옥하니라. 이게 괴사지요. 그 괴사를 괴명으로, 괴체로, 괴덕으로, 이상의 괴변으로 풀이했다. 그거예요. 주자는 그렇게 딱 붙였고, 이 정자는 그거를 구절구절마다 거기에 의리를 담아서 푸는 거예요. 여기 308쪽에 운봉호씨왈 줄을 하나만 펴고 또 진행하지요. 운봉호씨왈 동풀여 뇌면. 이 동자는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우레와 같이 순식간에 빠르게 하지 못한다면 불능단옥이요. 그 옥을 처단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유야무야 길게 끌다 보면 물러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명불려전이면 분명하기가 번개와 같지 못하다면 불능차록이라.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힐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 번개라는 것은 요 한 모서리만 비추는 불빛이 아니지요. 천지를 한꺼번에 정말 공평하게 비추는 거죠. 상활, 뇌전이 서합이니.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레가 먼저 오고 번개가 나중에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는. 번개가 먼저 치고 우레 소리가 나지. 그리고 또. 이치상 우레가 먼저 치. 아니. 그리고 이 괴 자체도 밑에가 사실은 동이고, 거기가 우레고,
위에는 번개잖아요. 그래서 상하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전뇌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주자는 딱 잘라서 전뇌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에 상에 이제 뇌전이 서합이에요. 이게 뭐예요? 번개로 비추어 보고 우레로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서합이라는 거예요. 상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뇌전이 서합인이라는 그 네 글자가 그런 말이에요. 일단 번개불을 비춰서 환히 누가 죄가 있는지 이거를 비춰보고 죄 있는 사람을 때려치는 거잖아요.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합이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천지지간에 이게 천지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소통을 가로막는 놈이 있으면 이거를 때려 없앤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없앤다? 번개불로 비춰본 다음에 우레로 이제 벼락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선왕이 그걸 이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선왕이라겠지요. 선왕이라는 것은 여기 선왕할 때 왕자는 왕천하하는 그 성인의 작품으로 공평무사하게 왕의 임무를 수행했던 그 훌륭한 임금을 선왕이라고 그래요. 그 선왕이 어떻게 이 번개치고 갈라지고 지금 말하면 지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천지간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면 거기서 바로 명벌칙법판이다. 이 벌을 벌줄 사람을 밝히고 어떻게 보면 형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비추어 보고 칙법판이다. 이 칙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가다듬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법을 만든 데는 간단한 거예요. 이 소통을 하고 통해야 되는데 통함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 이거죠. 가로막는 자가 그거를 없애고 나면 다 통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거기서 형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법이 우리나라 조선사에, 고조선사에도 있잖아요. 팔조금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도 다 이게 이런 데서 같이 나온 거예요. 전을 보세요. 상부 도치자니, 이 상은, 64개의 상은 도치된 것이 없는데, 의참은 호야라. 의심컨대 이 글은 서로 이렇게 꼬였나 보다 해요. 정자는 여기 의자를 한 자 더 넣어서 이거 혹시 꼬인 거 아닌가? 뒷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견해를 밑에 붙인 거예요. 뇌전은 상수 병현지물이니 그 우레와 번개는 서로 기다려서 함께 드러나는 물체이니 물체라기보다는 물상이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역유합상이라. 또한 거기에는 합해지는 모양이 있다 이거죠. 전명이 뇌위하니 번개는 밝고 그러면서 우레는 위험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르릉 꽝꽝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이 와서 귀 막고 이렇게 있으라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선왕이 관 뇌전지 상하야 선대 임금이 뇌전의 상을 관찰하셔서 법기 명령이하야 그 밝은 것과 위엄을 법받아서 그것을 법받아서 이 명기 형벌하고 그것으로써 형벌을 밝히고 칙기 법령하니 그 법령을 신칙했다라는 말은 법령을 제정하고 가다듬었으니 법자는 이 법이라는 것은 명사리이 미지방자야라. 사물의 이치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미지방자 그 이치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한 것이 법이라는 거죠. 본의를 보세요. 본의는
전뇌는 뇌절은 당장 전뇌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다날 이종유물일세 왈소하비니 이괴체로 석괴명의람 서하파야 이형하니람 이중유물고로 위서하리랍 유물이 간호 이중사면 즉위해요 서이합지 즉기해무하니 내형통야람 고로운서합이형이람 강유의 분하고 통이명하고 뇌천이 합이장하고 이괴제연야라 강효여유효상간하야 강요분이 불상자파니 미명변지상이니 명변은 잘옥지 본야라 동이명은 하진상리하님 희동이명야우 뇌전합이장은 뇌진이 전요하얍 상수병현하니 합이장야님 조여미평행은 용옥지도야람 능조적 무소은정이오 유의적 막감불외님 상기이상으로 원기동이명구로 후원미조평용지의람 유득중이 상행하니 수부당미남 이용옥연이람 유고이요거중하니 이용유득중지의람 상행은 미거중위랍 수부당위는 위이요거옥 위부당이랍 이여용옥자는 지옥지도의 전강즉 상어엄포용 바유즉 실어간종이니 오위용옥지주하얍 이유처강이 득중하니 득용옥지의야람 이유거강이 위이용옥하님 이강거유이 이리부암 왈강유눈 질야우코눈 용야님 용유는 빛이 욕지의야람 이괴명 배체 괴덕 이상 괴변으로 석회사람 상알뇌전이 서하비니 전왕이 이하얍 명벌칙법하니람 상무도
지자하니 의차문호야람 뇌저는 상수평현지물이니 역유성이라 천명이 뇌위현이 천왕이 관뇌천지상하여 법기 명여위하여 이명기 형벌하고 지키 법령하니 법자는 명사리 미지방자야람 뇌처는 당자천뇌람